바깥쪽 전원주기세 7번 리치디바인 안쪽 10번 제주모이 7번 10번 9번 경전의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이경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9번마 태풍 에이스가 대가리 팔리는데요. 자 꺾고 배당을 한번 노립니다. 데뷔전 치르고 휴양을 갔다 온 놈인데요. 전현진이가 기승을 한 7번마 리치디바인이 자 요거 데뷔 두 번째에서 한번 때릴 수 있어 보입니다. 7번 리치디바인 쌍복 대가리 놓고 10번 제주보이 리치디바인 쌍복 대가리 놓고 10번 제주보이 7번 10번 9번 세 마리 3파전 바깥쪽 전현주 기세 7번 리치디바인 안쪽 10번 제주보이 7번 10번 9번 7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결이 111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0번마 성공여신 놓고 두놈 땡땡 아니면 때리고 바치겠다 두 방 한다 그랬는데 5번마 새벽 천하의 잠재력 쌍복식 10번 5번 10번 5번 1번의 역전 뜨면서 1번 카라양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5번 중문신화 바깥쪽 지나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5번 1번 7번 8번 앞서면서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정제 1경주입니다. 금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편골절 수술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5번마 곤조하리라는 마 준비도 잘해놨고요. 기습 때리고 나갈 수도 있겠고 자 5번마 곤조하리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2번마 슈프림팀입니다. 쌍복식 5번 2번 5번 2번 곤조하리 정도윤 기수 결승선까지 여유있게 통과하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2위 3위가 각축전이었습니다. 정도윤 기수와 곤조하리 경결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성광으로 바꿔놓은 5번마 중문신화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요. 1번 카라양 쌍복식 5번 대가리에 1번 쌍복식 5번 대가리에 1번 새벽천하가 2위까지 그러나 3번 고차원 바깥쪽 치근하면서 아직은 5번과 근소한 2위 싸움입니다. 10번 5번 3번 앞서면서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2경주 1400m 일요경마 부산 2경주입니다. 아나짜리 하나 놓고 때려보자 드래곤 파이어라는 마필이 짧은 경주 훈련신 모습도 좋고 자, 공백 아무 이상 없고요. 4번 드래곤 파이어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11번 쌍봉 퀸까지 쌍복식 4대가리에 2번 10번 11번 11번 쌍봉 퀸까지 쌍복식 4대가리에 2번 10번 11번 한독 선두 달리기 시작한 드래곤 파이어 다시 박인수와 함께 첫 번째 경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유 있게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경주의 1110m 금요경마 제주의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항해 이번 경주 관심마필입니다. 문현지 기세 3번 항해가 종반 선두에 2위권 수함 안쪽 4번 기세수도 바깥쪽 5번 항해장사 팽팽합니다. 4번 5번 두 마리 2위권 접전 선두 3번 항해와 타조 문현지 기세가 굳히게 나섭니다. 3번 항해가 선두로 3번 4번 5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6경주 1800m 1등 금말들 9마리가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얼라이브 스타까지 이효식 기수 합세한 선두 싸움. 선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막판 직선주로 얼라이브 스타 이효식 기수와 함께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7번 얼라이브 스타 이효식 기수 계속해서 달리고 2번 스타마타가 따라갑니다. 7번 얼라이브 스타 2번 스타마타